부총리님 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입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의 성과평가입니다. 지난 4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GDP 순위는 2012년 세계 14위에서 2016년 11위로 3계단 상승하였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민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률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세수가 세입 예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13년 217%에서 2015년 183%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중첩이 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개선되어 오던 소득 분배 지표는 금년 들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부문별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계 부채 문제 등 대내 위험 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경제 여건 및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대외 불안 요인과 맞물릴 경우에 한계 가계, 기업 등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올해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활력은 더욱 키움으로써 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재정운영의 효율화, 구조개혁 및 성장 기반의 강화 등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재정, 금융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20조 원 이상 경기를 보강하고 1.4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가계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주에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환 평형기금 등 외화 대응 재원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서 한미 FTA의 상호 이익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중국과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한중경제장관회의 등 양자 채널과 WTO, G20, APEC 등 다자 협의체는 물론 민간 채널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최근 조류 독감에 대응해서 계란 수급 안정 방안을 시행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 등의 5교의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생계비 부담 완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작년 15조 8천억 원에서 올해 17조 1천억 원으로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4만 명, 공공기관에서 2만 명 등 6만 명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새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초 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소비투자 활성화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소비심리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1월 중에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을 활용해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자 및 다자 간 무역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정부 최초로 GDP 대비 국가 채무와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한도 등을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7월 말까지 완전 개통해서 국고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 전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중복수급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서 수출 부진, 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을 마련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인상 등을 통하여 고용과 투자의 친화적인 조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 협력 비용을 축소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국채 시장을 선진화해서 재정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한편 행정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유 재산 관리 기반을 튼튼히 하고 건설 계약에 이어 용역 계약 분야에서도 가격뿐 아니라 기업의 업무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 심사 낙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개혁과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정착하고 정책금융, 보건의료 분야의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및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 유도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은 이미 발표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 산업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 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업의 신산업 투자 계획이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제도의 추진 현황과 효과를 점검하는 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 경제 인프라 확충,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노력 지속 등
작년에 발표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경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4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경제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TF를 통해서 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해외, 국회, 정부 부처 등과 전방위적인 소통 및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문 간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보완 필요 사항을 신속히 발굴하여 조치하고 우수사리에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금년에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전 경제부처가 하나로 뭉쳐 경제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리스크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이제 우리 금년에 세수가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예,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증가되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네. 그걸 좀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자리 확충, 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관리, 산업기업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많은 현안들이 부처 간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부처가 부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처의 사지만 이렇게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부총리께서 우리 경제 관계장관들하고 같이 좀 선제적으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란값 인상 등으로 식탁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은데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것도 좀 촘촘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